토끼 사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모게임 프라만. 일단은 활을 들었으니까 이제 사냥을 할수 있겠죠? 이부터 쏴. 가자, 가자. 뭐야, 뭐해? 응? 활을, 분명히 활이 있을 텐데? 아, 활이 없네요. 활 들고 있었지 않았니? 활이 어디 갔죠? 활을 잃어버렸다. 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활을 찾고 있는데 활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동물을 사냥을 나가볼 거예요. 올리바로 갈 거고, 올리바는 좀 전사거든요. 올리바가 전투 능력치가 20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한번 늑대를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늑대 이거 잡을 수 있냐?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제 고기를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 도망? 늑대가 도망갑니다. 오히려 습격을 해야 되는데 늑대가 이거 공격. 오우씨, 나이스. 역시 사스가 올리바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 시체 파밍하자. 허용. 시체 파밍 해줘 올리바. 네, 그냥 가구요. 걔 멍청합니다 진짜. 이거 AI가 이거 부패할 것 같은데? 거미가 완전히 손상될 때까지 3일 23시간이 남았는데. 큰일났네. 어쩔 수 없다. 마음대로 하시고요. 알아서 하겠지 뭐. 언젠가 하겠죠. 언젠가 이 도축장으로 데리고 올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일단 날고기가 8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썩을 거예요. 날고기가 이게 3일 11시간 부패할 때까지 2일 13시간이 남았습니다. 이거 빨리 먹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거 썩습니다. 훈제 고기를 몇달 동안 보존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훈연실. 이것도 뭐 방이 있나? 이거는 방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훈연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구석탱이에다가 만들어 놓을게요. 훈연실을 구석탱이에다가 만들어 주고, 그리고 훈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네, 가마도 여기 구석탱이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훈제 구이는 어떻게 하는 거지? 훈제 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 훈연실 하나 빨리 설치하고, 고기를 건조를 시켜가지고 몇달 동안 좀 먹을 수 있게끔, 보존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잡았던 늑대를 모모게임 프라만이 저장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 작업에서 이제 정해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운반을 제일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해주는 거죠. 운반을 직접 해주는 거죠. 오케이, 훈연실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날고기가 10개가 있어야 되네. 날고기가 10개가 있어야 돼.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겠죠. 그리고 점토 벽돌을 좀 생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토 벽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면은, 이제 맵 같은 거 이제 뒤져보면은 이런 점토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허용해서
이렇게 허용해 놓고 금지를 좀 풀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그때 예전에 잡았던 그 전투했었던 그 침략자들 있죠? 걔네들을 태워가지고 태우니까 이제 재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뭐 시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뭐 태우면은 재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얻었습니다. 재를 한 300개 정도 얻었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점토 벽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